왔어. 네. 아, 넥타이. 오늘은 뭐야? 네. 아. 오늘은 이제 드렁큰 타이거 아시나요?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호랑이. 술 취한 호랑이. 어. 네.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성사시킬 수 있게 뭐 저희 비트도 막 소개할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콜라보를 진짜, 예, 오늘은 제가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넥타이는 노란색이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감을 주니까 제가 노란색을 메고 왔어요. 비즈니스 때 무조건 필요한 가방이고, 이 안에는 그때처럼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비밀스러운 칩. 빌보드에 올라가도 손색 없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맥주 먹어가지고 약간 부어가지고 V라인 만들려고 이렇게 또 갖고 왔어요. 이거랑. 야, 근데 마스크 쓰면은 안 보이잖아, V라인이. 네,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이거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싱어송라이터. 명함.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돼 있고, 항상 시키는 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멋있는데? 네. 왜냐면은, 이 어떤 소울을 하는 사람 소울을 알아봐요. 그래서 쫙 하고 딱, 저희 음악, 빌보드에 가도 손색 없다. 우리 음악을. 이렇게 해서 소개하면은,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도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가시죠, 한번. 너무 추운데요?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 이거 멀리 그래도 그래. 그래도 졸려요 솔직히. 졸리고. 이제 새벽부터 오늘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 비즈니스는 이렇게 부지런한 새가 이제 뭐 게으른 새한테 잡아먹힌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일어나서 빨리 이제 생각한 게 있다면 빨리 실행을 해보고. 그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접근하는 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거죠 비즈니스. 대학생 때 한참 노래방 이제 많이 갔잖아 우리. 예. 드렁큰 타이거 노래를 예. 그래도 종종 불렀던 것 같아.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싱어송라이터에다가 예,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기반이 이제 힙합이니까. 제가 힙합 시작할 때도 많이 들었고, 드렁큰 타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레전드 같은 그런 존재니까요. 많이 들었죠, 노래를.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이브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실전에 강한 예, 타이거 JK 뭐 형님은 워낙 유명하고 뭐 잘하시고 하니까 로우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날 것 막 이런 느낌, 목소리도 이제 목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뭐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죠. 왜냐면 호랑이는 가공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최상의 포식자. 예. 타이거 JK 호랑이. 예. 그런 의미로 그런 랩도 좀 그렇게 이제 느껴졌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대중들이 더 잘 아는, 예. 그런 분이죠. 예. 힙합계의 아버지. 아버지.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너한테 의미가 있었던? 아, 저는 심의에 걸리는 사랑 노래. 아. 예. 심의에 안 걸리는 아니야? 안 걸리는가? 아 맞다. 아, 심의에 안 걸리는. 왜냐면 심의에 걸리는 사람 노래는 제가 그걸 따라해서 앨범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했다. 심의 원래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인데 제가 심의에 걸리는 사랑 노래로 제 YC 플레이어 이름으로 이제 모든 음원 사이트에 있고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낸 겁니다. 야 깨알같이 곡성곡까지 하네. 예. 뭐 카피캣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감명 받아서 예,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 곡 스타일이나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런 스타일의 힙합을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이 있는데 이제 가리온
드렁큰 타이거, 주석,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예,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개척을 해서 이어왔다가 맞죠. 이제 그 음원 그 냈을 때 뭐 방송국에서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 보면 되게 상처가 된 그런 걸로 이제 저도 느껴지거든요. 심의에 걸리는 사랑 노래 그럼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 그거는 이제 헤어진 연인이 그거는 이제 가상 스토리로 쓴 건데요. 헤어진 연인이 나를 뒤통수 친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하는 내용이어서 노래가 이제 심의에 걸리잖아요. 욕하는 내용. 그래서 심의에 걸리는 있는 그대로. 예. 이제 비즈니스 바로 직전이고 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뭐 거절을 당하더라도 예. 그냥 예. 그냥 뵙고만 하도 나는 예. 그 성과를 잃은 거죠. 그럼 그 USB 저희가 빌보드 가도 손색이 없는 USB와 명함을 전달해도 저희는 손색이 없고 저희는 뭐 음악 작업하는 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것만 전달 제대로 되고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만 한다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성공한 거니까 예. 거의 다 와서 저도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지금 고민이 약간 있습니다. 대장. 아 왔습니다. 아 기대된다. 나는 네. 되면은 여기 조심하시고요. 어. 네. 나는 사인도 막 받고 싶고 솔직히 네. 팬이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 그 마지막에 영상으로 봤던데 이제 약간 수영이랑 아이들이 여긴가? 간판이 없네? 주소는 여기가 맞네? 체육농 206이에요. 그러면 위치는 여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네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이게 닫혀 있으니까 일단 가서 저희가 한번 콜을 한번 해보죠. 그래. 네. 여기가 맞는지. 네. 아, 예. 그,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유튜브 히발 채널이라고 해서 네. 그 좀 음악 콜라보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왔거든요. 사무실에. 네. 예. 근데 혹시 그, 거기 녹양동 그 네이버에 있는 주소가 맞나요? 네이버에 있는 주소지는 다르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네 직접 찾아오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메일로요? 주셔서 그 죄송한데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예. 예. 네, 마스크 쓰고 가도 안 되나요? 마스크 사람 네, 사람이 없고요. 예예. 예. 지금 예, 번호도 제 핸드폰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 핸드폰으로요? 네. 저 이메일 주소 그럼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아, 요 번호 뜨나요? 혹시?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메일 주소 문자로 하나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무실이 없다는데요. 사무실이 없다고? 예, 그냥 이거 뭐 사무실 자체가 없대요. 아... 그래서 제안서를 이메일로 내야 된다고 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통화하는데 아 뭐 이거 어떡하죠? 장소가 없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네. 예 찾아갈 수가 없고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메일로 여기 왔습니다. 어. 요 추운 어우 매너가 있으신데요. 추운데 먼 곳까지 와주셨는데 시국의 문제로 만나뵙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 지금 예. 최근에 그래도, 셧다운했을 예, 수도 있겠네. 예. 이런 이렇게 직접 왔네요 이렇게 번호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서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이 번호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타이거 JK NYC 플레이어 앤 그린 후드.
음악 작업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 네.